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재장악하면서 수도 카불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탈출을 위해 카불 공항 비행기 트랩에 매달리는가 하면 활주로 장악도 이어졌는데 결국 모든 민항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야권에서는 또 약속을 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 비판 SNS 글에 호응을 의미하는 좋아요를 눌렀다 지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선별진료소엔 연휴를 마친 시민으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휴게소 네 곳에서 이뤄진 검사에선 5천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11명이 확진됐습니다. 변형된 집회가 연휴 사흘 내내 서울 도심에서 이어지면서 참가자와 경찰사의 실랑이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LPG를 실은 출장 세차 차량이 폭발해 7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시작된 뒤 20년을 이어오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군 철수 발표 넉 달 만에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수도 카불이 함락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자국민 철수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카불 공항은 해외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혼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총격까지 벌어져 5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뉴스9은 과거 월남 패망 모습을 연상시키는 카불 국제공항의 아수라장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수십 명이 비행기 탑승구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륙하려는 미 공군기를 위태롭게 붙잡고 있습니다. 미군의 경고 사격에 비명을 지르면서도 아이손을 잡고 활주로를 달립니다. 수도 카불 국제공항이 탈출 인파로 아수라장이 되면서 최소 5명이 숨졌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무장조직 탈레반이 20년 만에 재집권하자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궁에 입성한 탈레반은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복수할 계획이 없고 여성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the properties of people, the honor, are not harmed, and people are not killed. 하지만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해 버렸고, 과거 탈레반 통치 기간에 경험했던 이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If you question them, if you ask for the right, your throat will be slit. 미국은 지원 병력을 6천 명으로 또다시 증원하고. 자국민을 72시간 내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The fact of the matter is, we've seen that that force has been unable to defend the country, and that has happened more quickly than we anticipated.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국들도 주재 인력을 서둘러 대피시켰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사관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항구적 자유라는 이름의 아프간 치안 유지 작전에 100조 원 가까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철수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수도 카불을 비롯한 아프간 전역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양성된 아프간 정부군은 싸울 능력도 의지도 없는 허수아비 군대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 헬기가 쉴 새 없이 오가며 직원들을 탈출시킵니다. 성조기도 내려졌습니다. 탈레반은 미군 주력 헬기인 블랙호크에 깃발을 꽂고 미군이 떠난 기지를 점령했습니다. Yes, many times we attacked this base when America was here.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배후인 알카에다 축출을 위해 아프간을 공습한 이후 I want him help. I want justice. 탈레반을 몰아내고 정부군 등을 육성하는데 20년 동안 약 830억 달러, 우리 돈 97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The likelihood there's going to be the Taliban overrunning everything and owning the whole country is highly unlikely.
하지만 미군 철군이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에 탈레반은 아프간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병력이 4배 이상 많은 정부군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부패한 군이 지원금을 더 받으려고 병력 숫자를 부풀린 데다 미군 철수로 사기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t was very predictable. It seems like many in President Biden's intelligence community got this devastatingly wrong. 바이든 정부가 탈레반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패배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아프가니스탄에는 아직 최태호 대사를 비롯한 한국 외교관 3명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잔류를 원했던 교민 한 명의 안전 출국을 돕기 위해서였는데 다행히 조금 전 이 교민은 최 대사 등의 설득으로 출국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최 대사 등 외교관 3명은 아직 업무가 남아있다며 지금도 아프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의 통화에서 최 대사는 나는 안전하다,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권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태호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는 어제 수도 카불의 대사관에서 정의용 외교장관과 화상회의 도중 우방국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철수하니까 당신들도 철수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급히 주요 문서를 파기한 뒤 5km 정도 떨어진 카불 공항으로 이동해 미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초 현지 시각 어제 오후 5시쯤 이륙하려 했지만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2시간 동안 대기하다 저녁 7시쯤 이륙했습니다. 여기 안전한 네, 지역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기 오신 네, 분들도 무사하게 네, 지금 와 계시죠. 오늘 오후 어렵사리 연결된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최 대사는 자신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죠. 당초 최 대사 등 대사관 직원 3명은 현지에 남기를 원했던 교민 1명과 함께 안가로 이동했고 이후 귀국을 설득해 이 교민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봐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약속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지 않겠다고 최종 선언했습니다. 보수 정당 단일 후보가 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독자 출마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중도 보수 진영의 단일 대우는 사실상 깨지게 됐습니다. 안 대표의 결정이 야권 분열의 씨앗이 될지 중도 확장이라는 열매로 돌아올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당장 자신이 지난 3월에 했던 대선 불출마와 합당 약속을 어겼다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이 합당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20일 만에 안철수 대표가 결국 마이웨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 대표는 지지층 확대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지난 3월 합당 추진을 약속했지만 입장을 바꾼 겁니다. 안 대표는 당분간 제3지대에서 몸집을 키우는 걸 시도한 뒤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내에는 출마를 강력히 요구하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흥행을 위해서도 저는 안 대표가 출마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출마를 위해선 대선 1년 전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당원을 바꿔야 하고 대선 불출마 약속도 번복해야 한다는 게 부담입니다. 합당 협상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것저것 지분을 요구해서 들어줬더니 더 큰 요구를 하다 이제 판을 엎어버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이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또 쓸어 담으실 건지. 하지만 안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합당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권 단일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 사이의 통화 녹취 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진 2라운드 갈등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를 비판하는 SNS 글에 윤 후보 측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경선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당초 이번 주 열기로 했던 후보 토론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정준규 전 바른미래당 전국 장애인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유승민과 홍준표는 대정부 비판보다 윤석열을 향한 내부 총질에만 몰두한다며 윤석열 저격조는 이준석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후 취소하긴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 측은 SNS를 관리하는 실무자가 착각해 누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문제와 녹취록 유출까지 이준석 대표의 독주에 분노해온 캠프 기류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누군가 특정 후보를 위해서 밀어주고 특정 후보를 해하려고 하는 건 불공정인 극치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내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토론회 개최 여부와 방식 등을 매듭지을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은 토론회보다 선관위원장 내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론회를 취소하자는 윤 후보 측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서병수 선관위원장 내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이른바 친문 진영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후보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친문 의원 21명이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기본소득 공약의 위험성을 집단적으로 지적한 첫 번째 움직임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죠.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위험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집단적인 지지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이 친문 내부 기류를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 등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복지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한 정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위험합니다. 공개 토론 제안에 이름을 올린 건 모두 21명으로 대부분 친문 모임인 민주주의 4.0 소속입니다. 김종민 의원은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특정 후보 지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은 통화에서 정책 비판을 빙자해 반 이재명 전선을 노골화하려는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에 대한 특혜 인사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경기 맛집 공사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판했고 예전에 이제 형수 욕설을 두둔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친 이재명 인사에 대한 보훈 인사다. 이재명 후보 측은 관광에는 음식도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관광 여행 가는 것 중에 반 이상은 먹는 거라 보거든요. 이 지사는 해당 논란을 묻는 기자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김원웅 광복 회장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역대 보수 정권을 친일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족 정통성 궤도를 이탈했다고 주장하는 바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진중권 전 교수가 김 회장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그런 논리라면 최후의 친일파는 김 회장 본인일 것이라고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김 회장의 연설 내용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구민성 기자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어제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정부를 친일로 규정했습니다.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하지만 김 회장 본인은 민주공화당에 공채로 들어갔고 전두환 정권 때도 민주정의당에서 일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SNS에 김 회장 논리대로라면 박정희 공화당, 전두환 민정당을 고루 거친 친일파 중에 악질 친일파가 광복 회장까지 해먹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렇게 친일 청산을 원하면 셀프 청산이나 하라고 썼습니다. 김 회장의 기념사에 문 대통령까지 박수를 치면서 청와대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특히 기념사가 사전 녹화되는 과정에서 문제의 친일 발언을 청와대가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나간 데에 대해 국민의힘은 매년 반복되는 망언을 방치해 국민 분열을 방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 결렬을 선언하면서 이번 대선에 중요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내막이 뭔지 궁금해서 정치부 이철임 기자를 직접 불렀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6월 말이었던가요? 협상 시작할 때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협상을 깬 겁니까, 안 대표가? 네, 협상 초기에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의 지분을 인정해주고 또 사무처 직원과 부채까지 승계하기로 하면서 합당의 속도가 붙는 듯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사이 해묵은 갈등이 부각됐고 국민의당이 당명 변경까지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충돌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대표가 독자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자, 그러니까 합당을 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 힘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당 밖에서 출마를 선언한 뒤에 나중에 국민의힘과 경선하겠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서울시장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안 대표의 행보를 좀 살펴보면요. 예. 자맹하던 윤석열 후보와 만났고요. 여기에 윤 후보가 호남 지지율을 중요시하고 있던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철성연대 이런 말까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대표가 철성연대를 밀면서 합당을 일부러 늦춘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예상과 달리 윤석열 후보가 조기 입당을 하면서 안 대표가 좀 설 곳이 마땅치 않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합당 대신에 독자 세력화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 다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는데 이 제3지대라는 게 현실적으로 만들어질 공간이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오히려 단점이 노출되고 또 의혹이 많다,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제3지대 공간에 이들의 입당 전에 비해서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상식적인 판단과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측면이 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어쨌든 안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의 전체적인 세력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합당은 이제 완전히 결렬이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입니까? 가장 먼저 얘기가 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것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의 연대론입니다. 안 대표는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금태섭 전 의원과의 1차 단일화를 한 뒤에 오세훈 후보와 2차 단일화를 했었는데 예. 오는 11월 9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으로 선출이 되면 이런 방식의 단일화를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 때하고는 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계산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자꾸 밖으로 표출되는 것도 이제 심상치 않은데 윤석열, 이준석 이 두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악화가 됐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어제 공개 발언을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가 잘 드러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언이 언뜻 일반론적인 얘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답변에 대한 질문이 이준석 대표와의 녹취록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답변으로 두 사람 사이에 이 신뢰가 크게 금이 갔다 이런 걸 좀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답변인 건데요. 윤 후보 측의 이 멸치 돌고래 발언, 탄핵 발언 등으로 갈등이 증폭되더니 통화 녹취 공개로 폭발하는 양상이었죠. 하지만 양측 모두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두 사람은 갈등을 봉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고위가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토론회와 선관위원장 인선 문제 등을 논의를 하게 되는데 양측이 타협점을 찾는다면 경선 버스가 순항할 수 있겠지만 어느 일방이 고집을 부린다면 갈등이 장기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모든 것이 지금 다 헝클어진 상태에서 어디서부터 지금 정상화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일 어쨌든 최고위 열린다고 하니까 이게 분수령이 되겠군요. 네. 예,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또 가장 많은 1,556명을 기록했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데다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이번 주 중반에 또다시 확진자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2,500명을 넘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 규경길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가족들이랑 여행 왔다가 서울 올라가는 길에 가족 중에 한 명은 검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제까지 사흘간 휴게소 네 곳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인원은 5천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확진됐습니다. 광복절 연휴 막바지 휴가를 즐긴 시민들로 이번 주 확진자는 2,500명을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점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델타가 올라가니까 답이 없죠. 이번 주에 한 2,500 정도 찍는다고 보면 그 다음 주에 3,000 이렇게. 실제 최근 몇 주간 요일별 확진자를 보면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는 1,780.3명으로 전주보다 19%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유행 확산 기준인 1을 넘었습니다. 가족, 지인, 직장 등 접촉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 비중은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거리 두기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사망자도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11명이 나왔습니다. 인천에서는 무증상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증상이 악화된 50대 여성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서영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 지난 9일 새벽, 이곳 입소자인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상태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셔서 병원으로 이송 예정이었으나 이송되기 전 사망하셨고, A씨는 지난 1일 입소 때부터 발열 등의 증세가 있었고 5일에는 폐렴 증세까지 보였지만 해열제와 항생제 처방 외에 다른 치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지병이 없던 고인이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숨졌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항체치료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증상 악화 환자들의 전담병원 전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제 처방 시기마저 놓치는 일이 잇따라섭니다. 항체치료제는 증상 발현 일주일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활치료시설에서 주사를 주게 되면 보통 이틀 정도면 증상이 호전이 되고. 지난주 생활치료센터에서 증상이 악화돼 전원된 환자는 하루 평균 204명으로 6월 말에 비해 3배나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전체 위중증 환자 353명 가운데 숨진 A씨와 같은 50대는 약 40%로 전 연령 중 가장 많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내내 우려했던 대규모 집회는 없었지만 광화문에는 차벽과 철제 펜스가 세워진 탓에 시민 불편이 이어졌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산발적인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벌어져서 3명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일부 보수단체의 기습 집회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방해할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경찰 통제에 불법 집회는 차단됐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3일 내내 지금 시위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맞지 않은 행동인 것 같아서 불편함도 느끼고 조금 미간도 찌푸려지는 상황. 집회 여파로 광복절 연휴 사흘 내내 이처럼 도심 곳곳엔 철제 펜스가 설치돼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방역수칙과 집시법 위반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통행권까지 가로막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시민의 그 걷는 거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번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불법 집회와 관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모두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 대해서도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린 부산 상황도 전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중단에 이어서 계곡 출입을 막는 조치도 이어져서 늦게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부산시가 지정한 계곡 4곳만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래서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요.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도심 계곡인 해운대 장산 계곡입니다. 계곡 입구부터 물놀이 금지를 날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계곡 전체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졌고 안전요원 10여 명이 피서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계곡을 찾은 시민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은 물 좋아하는데 뭐 산도 안 되고 뭐 바다도 안 되고 하니까 갈 곳이 없어서 뭐 아무래도 뭐 비싼 펜션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출입이 통제된 계곡은 장산 계곡을 포함해 기장군 용소천과 장안사 계곡, 북구 대천천 계곡 등 시가 지정한 관리 지역 네 곳입니다. 풍선 효과로 만약에 이제 거기 막으면 이제 계곡 쪽으로 사람이 더 많이 몰린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지만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일부 계곡은 여전히 개방돼 물놀이를 하는 시민들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산처럼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계곡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제한을 할 거면은 가급적이면 전체 지역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게. 게다가 폐쇄된 부산 4개 계곡들도 강제로 피서객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가 아니어서 방역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서 차량 60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출장 세차 영업을 하는 승합차에서 폭발이 시작됐는데 이 세차 직원이 차 안에서 담뱃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서 있던 승합차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의 상의는 모두 찢어졌습니다. 운전자가 차 주위를 맴돌며 내부를 살피지만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손쓸 틈도 없습니다. 큰 소리 났거든요. 저 위층에서 뭐 떨어진 줄 알았는데 저희 남편이 바닥에서 뭐 크게 울렸다 그래서 뭐 터진 것 같다고.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건 지난 11일 밤 11시 10분쯤. 폭발이 시작된 세차 차량에는 스팀 세차를 위한 LP 가스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차 안에서 담뱃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담배를 이렇게 붙인 걸로 예, 저희가 지금 우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화재로 세차 직원이 중상을 입었고 지하에 있던 차량 664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이 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주차장 출입구에는 연기를 빼려는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소방이 추산한 피해 금액은 19억여 원. 이 가운데 차량 피해만 10억 1천만 원인데 고가 차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모레 합동 감식을 진행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100만 명이 가입한 머지포인트가 서비스를 중단해서 사용자 환불 요구가 이어졌는데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이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업체여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건데요. 일부 사용자 사이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서비스 축소에 환불을 받기 위해 몰려든 머지포인트 사용자들. 오늘 아니면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김포에서 여기까지 진짜 새벽을 가르고 왔습니다. 머지포인트는 잔여 포인트의 90%를 환불해주겠다고 공지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사용자가 많아 보여주기식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을 하자는 목소리도 터져나옵니다. 제 거는 노란이 됐는지 또 못 받았더라고요. 누락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휴를 맺은 대기업은 발권 대행사를 통해 손실 보상이 가능하지만 영세 업체들은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걸 또 신경 써가면서 생업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괴롭고 힘드네요. 문제는 머지포인트처럼 현금을 충전해 포인트로 쓰는 선불 충전금이 시중에 2조 원가량 풀려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머지 측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문법에 돼 있었으면 이제 뭐 소비자 피해 뭐 예수금이라든지 그런 게 돼 있을 텐데 현재 머지 포인트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3년 동안 위법 영업을 방치했다며 항의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글에는 2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요즘 햄버거나 치킨 등을 파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감자튀김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해운 물류 대란으로 감자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내 감자로 대신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또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자 메뉴에 포함된 감자튀김은 제공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감자튀김 대신 받은 건 치킨 너겟. 전 세계적인 해운 물류 대란으로 감자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해운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선박 부족과 운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주로 쓰는 미국산 냉동 감자 수급에 차질이 생긴 이유입니다. 갑작스러운 해상 운송 물류량 급증에 따라서 이제 저희 쪽이 실 컨테이너들을 못 구하는 게 일단의 시초였거든요.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는 정해진 요건 때문에 국내 감자로 대체할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전 세계에 다 좀 동일한 그 품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승인을 받은 공급업체에서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해운 물류난의 불똥이 감자튀김에까지 튀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예년이라면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개방한 채 영업하는 업소는 단속 대상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음식점이고 약국이고 할 것 없이 방역을 위해서 수시로 문을 열고 환기해야 합니다. 업주들은 전기세가 무섭지만 일단 문을 열고 장사를 해보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 코로나19 확산에도 손님들 긴 줄이 이어집니다. 일일이 손소독제를 뿌려주고 체온도 재지만 환기는 필수. 무더위에도 출입구는 활짝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영업하는 식당은 시내 여기저기 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시설에 대해 창문과 출입문 상시 개방을 권고했기 때문인데 상시 개방이 힘들면 적어도 매시간 10분 이상 환기를 권합니다.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문 닫아놓고 있긴 해서 불안해요. 방역 때문이라 이해는 한다만 문을 열 때마다 들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손님은 불만이고 문 열고 저 에어컨 키면은 괜히 안 되잖아. 업주에겐 냉방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 지침을 따를 때 실내 온도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문을 닫은 식당의 현재 온도는 25.2도입니다. 가게 입구에 온도계를 두고 관찰해봤더니 문을 연 지 10분가량이 지났습니다. 가게 온도는 28.2도입니다. 개문 냉방 시 전력 소비량은 두 배에서 최대 다섯 배까지 늘어납니다. 상황이 이런데 최근 냉방기 가동 폭증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개문 냉방을 보는 시선까지 곱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이해해주는 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은 거기서 또 나쁜 소리가 나오지. 방역 환기 지침은 권고라 강제성이 없지만 확진자라도 생기면 소독과 방역 등으로 영업을 못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무더위에 코로나와도 싸워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1일 100만 원 마이너스예요, 하루에요. 저한테는 한 2년 정도 지금 적자가 연속으로 되고 있어요.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예, 정부가 1인당 25만 원씩 돌아가는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취지에서 온라인 소비는 못하고 일단 대면 소비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는 코로나 방역 지침과의 충돌 가능성인데 참 어려운 선택이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송병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국민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정부는 이번 주에 지급 시기를 발표할 예정인데 추석 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소비 진작 효과를 감안한 판단입니다. 2차 추경의 희망 회복 자금과 국민 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하지만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세가 걸림돌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에선 쓸 수 없어 동네 식당 등에서 대면 소비만 가능합니다. 지원금 소비가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는 방역당국의 지침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선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내가 기존에 쓸 소비를 대체하는 수요로 쓰는 것이지 이것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쓰여지지 않거든요. 여기다 이번 지원금은 사용처에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석 달에서 두 달로 줄어든 카드 캐시백은 현재로선 시행 시기도 불투명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집값, 전셋값이 한꺼번에 폭등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사하기 어렵다는 말 나온 지 오래됐죠.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보통 복비라고 하죠. 그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동안 당연히 복비 부담도 커졌겠죠? 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값을 5개 구간으로 나눠 요율을 달리하죠. 집값이 비싸지면 요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 체계가 마련된 건 2014년인데요. 당시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4억 7,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딱 가운데 구간에 해당돼 0.4%의 요율이 적용됐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올 6월 10억 1,4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5채 이상이 보시는 것처럼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0.9%라는 최고 요율을 내는 경우도 급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서울의 아파트 중간값 이 10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네, 정부가 검토 중인 세 가지 안을 종합하면 10억 원 주택 매매 시 최대 중개 수수료는 현재 900만 원에서 4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절반 가량 줄어듭니다. 9억 원 집은 810만 원에서 360만 원, 12억 원 집은 1,0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수수료 절감이 예상되죠. 반면 6억 원 미만이나 1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수료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간값 주변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은 분명히 줄어들겠군요. 맞습니다. 집값이 뛰면서 그동안 중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요구는 청와대 게시판에도 쏟아졌습니다. 손주 봐주러 아들 집 근처로 이사 가려 했더니 1,0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복비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주장도 눈에 띄죠. 이 최종 수수료 개편안은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인데요. 당장 이런 분들의 이사 부담은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되죠. 자, 지금 부동산 거래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래 수수료라도 줄어들면 좀 거래가 늘까요? 그런데 지켜봐야 할 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같은 지표입니다. 8월 첫째 주 전국 기준으로 108을 기록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면 집을 사고 파는 부담은 줄겠지만 주택 수급이라는 근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긴 힘들 거란 관측이 큽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또 다른 숙제입니다. 이미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한다며 전국적인 시위를 예고한 상태죠. 예. 공인중개사들도 거래량이 많아가지고 많은 건수에서 이제 어떤 이익을 얻는 게 더 좋지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너무 비싼 건 사실이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떤 항변이 있을 수 있는지 정부가 잘 감안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11년 만에 대지진이 발생한 아이티의 사망자가 1,300명으로 치솟았습니다. 대통령 암살 한 달 만에 벌어진 대규모 자연재해, 국민은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설상가상 태풍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포커스는 마르지 않는 아이티의 눈물에 맞췄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시신을 수습합니다. 밤새 규모 4에서 5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흡사 난민촌으로 변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사람들, 마실 물조차 부족합니다. Bon, depuis après tremblement de terre, nous pas sorti nous bien du tout parce que c'est un terrain gabion ennuyé. En pile mon nous loger là. 병원도 밀려드는 부상자들로 아수라장. 병상은 물론 의료진과 장비 모두 부족한 상황이죠.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300여 명, 부상자는 5,700여 명에 달합니다. 11년 전 대지진으로 20에서 30만 명의 인명피해를 겪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건물은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았죠. 또 산사태 등으로 도로가 끊긴 데다 피해 지역으로 가려면 갱단 지역을 통과해야 해 복구 작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police presence. There's no firefighters. There are no search and rescue crews here. There's just people from the community and this lone excavator. 아이티에 닥친 비극은 지진뿐만이 아니죠. 2010년 대지진 이후에는 콜레라가 퍼져 1만 명이 숨졌고 2016년에는 허리케인으로 800명을 잃기도 했죠. 아이티는 국민 60% 이상이 심각한 빈곤 상태에 있는 유엔 지정 최빈국. 연이은 대규모 자연재해로 국민이 신음하는 사이 거리는 무장갱단이 장악했고 정부는 부패해 재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대통령이 관저에서 암살까지 당했죠. 설상가상 오늘부터는 폭풍까지 몰아칠 예정인데 이미 약해진 건물과 집안에 강풍과 폭우까지 더해지면 추가 붕괴가 우려됩니다. 비극의 땅 아이티의 눈물은 언제쯤 그칠 수 있을런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단성사 피카디리 극장과 함께 90년대 한국 영화 1번지로 통했던 서울 극장이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지금은 고별 상영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동현과 수현이 만남을 약속하고 기다림과 엇갈림 끝에 마침내 얼굴을 마주하는 곳. 한국 영화의 1번지였던 종로 3가입니다. 이른바 트라이앵글. 단성사 피카디리 서울극장으로 이어지는 종로 3가 내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극장 세 군데가 경쟁하면서 영화 산업의 분부를 뗀. 이미 폐관하고 흔적만 남은 단성사, 멀티플렉스로 바뀐 피카디리 극장에 이어 서울극장도 42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1979년 문을 열고 1989년 3개의 상영관을 운영하는 국내 최초 복합 상영관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멀티플렉스 등장 이후 인기가 줄었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극장은 영업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고별 상영회를 마련했습니다. 선착순 무료 티켓으로 극장을 추억하는 관객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뭐 한 번 몇십 년 듣는 애착 있죠. 이것마저 없어지니까 굉장히 아쉽긴 아쉽죠. 상영작에는 신작과 고전 명작이 두루 포함됐고 서울극장 설립자인 고 곽정환 회장이 연출한 쥐띠 부인도 특별 상영됩니다. 3주간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서울극장. 극장 건물이 향후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일본 동화 우동 한 그릇은
가난한 세모자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우동집 이야기입니다. 늘 한 그릇만 시키던 어머니와 형제가 마침내 가난을 벗고 세 그릇을 시킨 날 우동집은 눈물바다가 되죠. 그런데 이 동화보다 진한 실화가 삼각지 국수 한 그릇에 담겨 전해옵니다. IMF 바람에 빈털터리가 된 남자가 용산 역전을 배회하며 한 끼를 구걸했다죠. 쫓겨나기를 거듭하다 못해 삼각지 뒷골목 흐름한 국수집에서 다짜고짜 국수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국수를 흑업지급 퍼넣자 주인 할머니가 그릇을 가져가더니 한 가득 다시 내줬습니다. 그는 두 그릇을 다 비우고 도망쳤습니다. 할머니가 쫓아나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냥 가, 뛰지 마, 다쳐. 남자는 세상에 품었던 증오를 그렇게 버렸습니다. 파라과이로 이민가 사업가가 된 그를 통해 사연이 알려지자 국수집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탁자가 넷뿐이었던 가게는 번듯한 맛집이 됐죠. 홀로 딸을 키우는 아버지가 코로나로 실직했습니다. 7살 생일에 딸은 피자가 먹고 싶다고 했지만 통장 잔고는 571원뿐이었습니다. 그는 피자 가게의 사정을 말하고 기초생활비 받으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결제 완료 전표를 달고 배달된 피자 상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따님이 또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코로나로 어렵게 가게를 꾸리는 32살 청년은 주문이 쏟아지는 이른바 돈줄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착한 가게에 매출을 올려줘 돈으로 내는 혼줄입니다.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소년 가장이 7살 동생에게 치킨을 먹이려고 가게를 기웃거렸습니다. 5,000원어치만 파시라는 형제를 주인은 공짜로 푸짐하게 대접했답니다. 동생은 형 몰래 몇 번 더 찾아가 치킨을 먹었고 주인은 동생을 미용실로 데려가 머리를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형은 체인점 본사에 써보낸 긴 감사 편지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저도 커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는 사장님 같이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치킨집 주인은 또 호된 돈줄이 났고 후원받은 매출에 더 보태 6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피자 가게 청년, 치킨집 주인 이야기엔 사람의 온기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버티는 분들이기에 그 연민과 배려가 더욱 귀하고 진솔합니다. 국수집 연탄불처럼 뭉근한 사랑이죠. 세상 아직 살만하지 않습니까? 8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피자 한 판, 치킨 한 접시였습니다. 휴일 마지막 날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중까지는 대체로 소나기만 가끔 지나겠고요. 31도 안팎의 낮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무난한 날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비가 오다 그치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짧고 굵게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10에서 60mm가량이 예상되고요.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이 32도, 전주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역은 30도 이하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3.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8월 16일 월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